안 살 수가 없어. 랜턴 이런 모양 갖고 싶었는데 좀 허접하긴 하지만 얼마나 저렴해. 안전하고 건전지 들어가고 그곳에서 독한이나 수납 가능하고 흙놀이도 할 수 있고 물통도 있어. 분리도 가능해 심지어. 아 대박 대박 구성 좋아. 냄새 좋아. 이거는 이제 가져가서 먹기만 하면 끝. 고민하다가 사이즈 뭐가 맞는지 몰라서 급하니까 일단 두 개 살 건데 어차피 쓸 거지만 돈이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 너무 귀여워서 안 쓸 수가 없잖아. 아 이렇게 돈이 또 날아가는 거지. 하지만 너무 귀엽잖아. 안 쓸 수가 없어. 그까지만 사자. 나머지는 다 별로니까 없으면 인형한테 묶어주고. 이거 얼마니? 4,000원? 5,400원? 7,000원? 9,000원이네? 걔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. 하지만 너무 예뻐서.
얘는 타이레놀, 얘는 비타민. 비슷하게 생겼어요. 이렇게 거리도 있고. 거리는 좀 넓어서 잘 걸리고. 이렇게 잘 걸리고. 얘는 되게 좁았었는데 약간 부셔가지고 걸 수 있는데. 스톤이랑 세트라서 얘랑 같이 이렇게 넣을 수 있고. 근데 얘는 실망스럽게도 구멍이 덜 뚫려있다. 가위로 잘라서 아예 포개버려야지. 아이고, 가위로 잘 잘려서 방금 잘랐다. 아이고, 이제 여기 내용물도 넣을 수 있다. 그렇지? 고정이 안 돼가지고 막 넘어지네. 밑에 총이 왜 있는지 알겠다. 자취를 억지로 잘랐는데 자취네? 한번 넣어볼까? 일단 가그린 넣어갖고 하고 다닐까? 근데 가그린 때문에 플라스틱에 녹을 것 같은데? 나중에 생각해봐야지. 집어넣고. 여기 탑은 이렇게 구부러질 줄 알았는데 안 구부러져. 휴대용이 아닌 여기다가 이어폰 이렇게 넣자. 이렇게 딱 좋네. 직접 만든 건데 고리가 박살이 나서 새로 끈을 붙였어. 여기다 고정시키면 좀 밑으로 올려나? 딱히 고정시킬 데가 없어가지고 위에다 달까. 아슬아슬. 잠깐만요. 집게는?